안녕하세요, 배안약사입니다. 이제 완전히 겨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고요.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로 이제 이동되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비염일 거예요. 비염이라고 하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뭐 코감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코감기가 걸렸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러한 경우의 형태를 알레르기 비염이 아니고 자극성 비염이라고 부릅니다.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콧물 재채기 등 비염이 생기는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냉기에 노출이 됐을 때만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극성 비염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얼음 같은 거 이렇게 닿으면 피부가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차가운 것을 대면은 그것을 자극을 받아서 그 피부가 그 자극이 일어나듯이, 코 점막이나 호흡기 점막 같은 경우에도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차가운 것에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따라서 자극을 받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찬 공기가 그 코 점막을 직접 자극하게 되면은 그 점막이 이제 부어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자극으로 인해서 코 점막이 부어오르고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모세혈관이 확장된다는 얘기는 구멍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혈관들도 다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이 넓어지면서 콧물이 바깥으로, 이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콧물이 생기는 현상을 바로 이 자극성 비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극성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하고 전혀 달라서 공기, 차가운 것을 차단하면은 증상이 회복이 되는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저희 보통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뭐 따뜻하게 보온을 한다거나 따뜻한 물을 먹는다거나 따뜻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증상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냉기를 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거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애들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 뭐 그런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하나 달고 다니면서 그 찬바람, 입학식 때 춥잖아요. 찬바람을 콧물 찍 나오면 그걸 이렇게 콧물을 닦고 이랬잖아요. 그랬던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알레르기 비염과 상관없이 냉기를 차단하면 증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방한대, 마스크 같은 방한대를 착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뒤에 이제 그 목도리 같은 걸 착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냉기를 막아주면 증상이 회복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람과 다르게 이 냉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바람만 딱 불면 굉장히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는, 이건 냉기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냉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계절이 오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럴 때는 참지 마시고 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흔히 어떤 약을 쓰시는 게 좋으시냐,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쓰면 돼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거의 알레르기 비염과 비슷해서 처방도 거의 알레르기 비염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염증이 좀 심하다고 하면은 비강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축제, 혈관 수축제를 써서 넓어진 혈관을 줄여서 코막힘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냉기가 심해지는 계절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분무액을 좀 꾸준하게 쓰셔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냉기에 민감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린 애들이나 학생들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찬 것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됐던 경우에는 찬 것에 민감해지는 상황이 돼요. 마치 동창처럼 말이죠. 찬 것에 닿게 되면 금방 반응을 보이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한방에서는 혈러 한응증이라고 부릅니다. 뭐 어려운 용어는 기억하지 마시고, 냉기에 너무 민감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당귀사역과 오수유생강탕이라고 하는, 흔히 당사오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처방들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 체표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좀 더 강해지면서, 그 모세혈관 순환이 강해지게 되면서 냉기에 민감한 것이 좀 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찬 냉기에 의해서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너무 심하게 생긴다고 하면은 이때는 소총룡탕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소총룡탕이라고 하는 제제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이렇게 제가 이름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러한 소총룡탕도 역시 찬 냉기에 노출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많이 쓰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귀사역과 오수유생강탕은 만약에 냉기가 오는 계절이라면 좀 꾸준하게 드셔서
순환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고, 소총육탄 같은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혈관 수축제처럼 증상 완화제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냉기에 민감한 냉기에 민감해져서 생기는 자극성 비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고, 이거는 알레르기성 비염과는 좀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원이 주원인이라면, 그래서 알러지원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면, 자극성 비염의 경우에는 냉기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찬 것을 먹는다거나 뭐 얼음물 같은 거,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걸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좀 차단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이죠. 나타나는 증상은 다르지만 치료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어쨌든 찬바람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냉기 피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